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돼서 야식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제가 오늘 야식을 먹을 곳은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곳일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의 김밥 천국 스키야입니다. 사실 스키야가 24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 편하게 올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은 구독자 한 분께서 스키야 규동 그립습니다. 좀 먹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뭐 야근도 할 겸 그러니까 야식도 먹어야 되니까요. 겸사겸사 해서 스키야에 왔습니다. 뭐 가게 내부는 이렇게 평범하고요. 터치패드로 주문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문을 누르고 그리고 규동을 선택한 다음에요. 네기다마 규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코다와리 카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다와리는 뜻이 조금 사실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될지 애매하긴 한데 뭔가의 구애되다 혹은 어떤 고집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호대로 커스터마이징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쯔유 다크 그러니까 간장 많이 넣는 것 그 다음에 네기 다크 다마네기를 많이 넣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주문을 한 게 나왔고요. 먹기 전에 음식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드레싱은 항상 고마 드레싱만을 고집을 합니다. 아, 참고로 요럴 때 쓰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다와리입니다. 네, 맛있게 규동을 먹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계란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분리된 노른자를 규동 위에 살포시 얹어주면 그때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동집을 오면은 뭐 그게 스키야가 됐든 마츠야가 됐든 요시노야가 됐든 저는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요. 먼저 처음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번 조금 특이하게 먹는데 그거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오래 살게 되면서 저도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한국 음식 생각 안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꽤나 있었는데 조금 오래 살다 보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많이 물리는 음식들이 생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리지 않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라면이나 규동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동은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24시간 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그런 음식입니다. 뭐 그냥 개인적인 경험 참고삼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해서 규동을 두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규동의 양이 반이거나 혹은 반보다 조금 더 남았을 때 그때 베니쇼가를 넣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조금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치미를 조금 뿌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제 느낌이겠죠? 제 느낌이겠지만은 한번 규동집에 왔을 때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친구가 가장 친했던 일본인 친구가 자기는 항상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뭔가 규동 먹으러 왔을 때 두 가지 규동 먹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줬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규동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꽤 이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재미도 있습니다. 겸사겸사 제 추억하고 그리고 경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음식 영상 소개할 때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동일한 레퍼토리인데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음식의 맛이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음식을 먹는 모습과 소리도 저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잠깐이나마 음식 먹는 모습 그리고 소리도 같이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규동을 다 먹게 되면 바닥 부분에 스키야 요코하마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요. 스키야가 요코하마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뭐 야식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거하게 먹은 감이 없지 않긴 한데 뭐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 일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김밥 천국과 같은 일본의 규동 전문 프랜차이즈 스키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